6월 셋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의 허위 매물 신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허위 매물 신고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99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5.2%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영업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간 이슈는 닥터 헬기 얘기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 경기 지역 1,800여 곳을 닥터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손괴 등의 법적 문제를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며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공공시설물 개방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과 강당, 체육시설 등 총 326개 공공시설물과 공공기관의 로비, 광장 등이 도민들에게 활짝 열립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로비와 광장 등을 리모델링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브리핑 마지막 뉴스입니다. 갈수록 첨단화하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포렌식이란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과학수사기법인데요. 그동안 외부 기관에 맡겼었는데 이제 직접 시설을 갖춰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